요새 수능영화다 그래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 비결이 기본부터 잘하는 건데 또 하나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이런 방법도 배우고 제대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와 함께 정찰학원에서 매일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남자가 저쪽 길 건너편에서 피 맞고 앉고 있어요. 시작.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정철 school every day is holding a baby in his arms in the rain across the street over there. 할만하죠? 이거 외워서 했어요? 그냥 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어순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연습한 게 어순감각 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연습하는 초점이 뭡니까? 후를 연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를. 근데 후는, 지금 후는 관심에도 없죠. 그죠? 말하는 게 바쁘지. 그러다 보니까 후는 이미 알아요. 후는 이미 안다고. 뭐, this is the man who stole my purse. 이 사람이 뭐, 내 지갑을 훔친 그 남자입니다. 등등 나와도 후가 나오는 게 어색하지가 않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입시 문법에서 가르칠 땐 뭐 복잡하잖아요. 선행사에다가 뭐에다 꺾어 붙여라 난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요게 이제 뭐 목적격이 되고 또 사람이 아닐 때는 뭘 붙여요? 위치가 붙고 이렇게 붙죠. 그런 거 다 하려고 하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조금 인위치만 조금 좀 해봅시다. 인위치하고 위드. 자,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고새 또 까먹었다. 이 사람이 그 남자에 박자 맞춰서 This is the man. 그 사람이 그러면 who 그랬죠? 그 사람을 그러면 뭐라 그래요? whom. 그 사람을 그러면 whom이에요. 그럼 조금 더 나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러면은 with whom. 그러면 돼요. with whom. 그 사람을 위해서 for whom. 아는 대로 하세요.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for whom, 그 사람과 함께 with whom, 그 사람에 관해서 about whom, 그 사람한테 to whom. 자, 처음부터 다시 그 사람과 함께 with whom, 그 사람을 위해서 for whom, 그 사람에게 to whom, 그 사람에 관해서 about whom. 오케이? 자,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사람과 함께 with whom. 내가 일합니다. I work. 이 사람이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ith whom I work. Okay?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사람을 위해서 for whom 내가 일합니다. I work. 이 사람이 내가 일해주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for whom I work.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사람에게 to whom 내가 꽃을 보냈었지요. I sent flowers. This is the man to whom I sent flowers. This is the man to whom I sent flowers.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about whom 내가 당신한테 말했죠. I told you. 이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about whom I told you. 어제, yesterday. 이해가 가요?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것이 그 집입니다. This is the house. 그 집을 그러면은 which 그러죠. 사람이 아니니까 which지요. 근데 그 집 안에서 in which, in which.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그러면 in which. 다 같이 in which. 그 위에 on which. 그 밑에 under which. 그거의 아주 위에 over which. 그것을 가지고 with which. 그것을 위해서 for which. 그것에 관해서 about which. 똑같아요. 이것이 그 집입니다. This is the house. 그 안에서 in which. 내가 살아요. I live. 이것이 내가 안에서 사는 그 집입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이게 그 의자입니다. This is the chair. 그 위에 on which 내가 앉아요. I sit. 이게 내가 올라앉는 그 의자입니다. This is the chair on which I sit. 이것이 그 개입니다. This is the door. 그것에 관해서. About which 내가 당신한테 말했죠. I told you. 어제. Yesterday. 이게 바로 내가 어제 당신한테 말했던 그게입니다.
This is the door about which I told you yesterday. 따라올만 해요? 그거예요. 뭐. In which, 무슨, in which 나오면은 진짜 정신없잖아요. in이 어디 가서 걸리고 막 해서 정신없이 헤매는데 그렇게 항상 명심할 건 뭐다? 내가 정신없다면 뭐가 잘못된 거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영어는 쉽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가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쉬우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응? 조금 더 나가봐요.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사람이 그러면 whom 그랬고 그 사람을 그러면 whom 그랬는데 그 사람의 엄마 그러면은 whose mother 그러면 돼요. whose mother. 이 사람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엄마가 의사예요. whose mother is a doctor. 이 사람이 그 엄마가 의사인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se mother is a doctor. 얘가 그 소년입니다. This is the boy. 걔네 엄마가 어제 여기 왔었어요. Whose mother came here yesterday. 얘가 바로 그 엄마가 어제 여기 왔던 그 소년입니다. This is the boy whose mother came here yesterday. 얘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This is the boy. 걔네 누나를 뭐 기다릴 거 없이 그냥 통역 나와요. 걔네 누나를 whose sister. 내가 사랑해요. I love. 얘가 바로 그 누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소년입니다. This is the boy whose sister I love. 할만해요? 조금 더 나가봐요. 이거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데 순식간에. 영어에는요 수준 높은 거라는 게 없어. 다 똑같은 말이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 Whose father.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와 함께 With whose father. With whose father. 내가 일해요. I work. 이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일하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ith whose father I work.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사람의 집 그러면은 whose house. 그 사람 집 안에서 그러면 in whose house 내가 살아요. I live.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집 안에서 내가 사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in whose house I live. 뭐 별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영어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구조를 순식간에 해치운 거예요, 이게. 이상 복잡한 구조가 없다니까, in whose house I live 이런 것보다. 근데 이것이 어순감각으로 가니까 풀리잖아요. 어순감각으로 가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나갔는가 하면은, 이 문장입니다. May not be the same ones. 똑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슨 똑같은 것? In which. 그 안에서 they excel. 그 안에서 그들이 뛰어난 그런 것이 똑같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eir senior year. 그 아이들이 그 senior year의 맨 끝에 졸업할 때쯤 돼서 뛰어날 그거와 똑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6학년 때 아이들이 잘하던 그 분야가 졸업할 때쯤 돼서 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거를 입시 문법이나 옛날 문법식으로 따지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읽다 보면은 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구조가? 그 구조가, 영어의 구조가 문장이 이렇게 나가면은,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이 주어 동사 다음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나 전명구, 명사, 형용사, 부사, 전명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준동사 종류, 뭐 ing 이런 것들이 있고 접속사, 관계사도 접속사 종류예요. 그런 것들이 쪼르륵 붙어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수능이라든가 진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준동사가 연결되는 과정, 접속사가 붙어서 연결되는 과정이 과거에 배우는 일본식 문법 가지고는 다 꼬여 있단 말이죠. 지금 뭐를 두 개를 펴봤어요, 두 개. 꼬여 있는 수동태 한번 펴봤고, 관계사 한번 펴봤다고. 그 외에 문법이 연결되는 데마다 전부 꼬여 있거든. 그거를 대리미질을 해서 좀 펴야 된다. 그래야지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영어가. 스피드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어순감각 문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탕이 된 위에, 그것이 바탕이 돼야지 영어를 읽을 때 고속도로 나가는 것처럼 쫙 하고 스피드가 붙거든. 그것이 바탕이 된 이후에 뭐가 들어가요? 그것이 바탕이 되면 문제풀이 요령이 그때 들어가는 거지. 그 줄을 읽어라, 그 윗줄을 읽어라, 아랫줄을 읽어라 그러면은 보고 아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다. 제 지금 설명하고 하자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건 중3이건 고1이건 입시생이건 재수생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3이니까 문제풀이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취약한 것이 여기면 여기부터 스타트 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영어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요령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문제가 나오면 윗줄 읽어라 아랫줄 읽어라 그런 거는 꼭 축구할 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월드컵 할 때 우리는 뭐였어요? 뭐 4백이냐 3백이냐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축구의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되니까 그 얘기하지 동네 축구다. 4백이 아니고 10백이면 뭐래. 응? 전략이 어딨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찬다. 헛발질만 안 하고 차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지 그 얘기 전략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4백, 3백 지금 이거 연습을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뭘 걸어야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걸어야지. 지금 보면은 이 통계를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70, 80% 이상 입시 수능 대비면 한 90%가량이 걷고 뛰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걷고 뛰는 게. 그래야 전략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그 정도 됐다고 치면은 지금 영어를 읽을 때 어느 순서로 나가야 되냐.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로 이걸 청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슬래시 쳐놓은 것이 1초에 하나씩 나가는 간격을 거의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 I think 내 생각에는 it's rather unfair.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To decide the children's career path. 단어는 여러 개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개념이 딱 하나거든. 아이들의 장래 직업 전선을 결정하는 건. 뭐에? Based on the results. 결과에 의해서. 무슨 결과? Of an aptitude test. Aptitude 적성 검사에. 언제 한 건데? Taken when they 11 or 12 years. 이것이 쭉 나갈 때 나는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이 리졸트에 의해서 적성 검사에 11살이나 12살 정도에 한 이 정도 스피드로 내려 읽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잡힌 거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 생각할 때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저는 뭐라 그런가 하면 청크라고 그래요. 청크. 이걸 청크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는 덩어리 덩어리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나오는 것이 영어다. 그래서 서너 단어 정도를 1초 정도의 서너 단어씩을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어순감각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게 돼야 회화가 돼요. 그게 제대로 돼야 청취가 됩니다. 청취한다고 맨날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전에 보니까 영어를 하려면은 냅다 들으면 된다라는 괴상한 교수법이 몇 년 전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동네방네 전부 모여서 맨날 듣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가정주부가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들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뭘 듣는가 하면 CNN 방송을 24시간 틀어놓는데 잠은 어떻게 자나 몰라. 하여튼 24시간 틀어서 설거지할 때도 듣고 지금 1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가 와서 이게 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별로 뭐 반응이 없지만 언젠가는 들겠죠. 그게 한 100년 걸릴걸.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갖고 안 돼. 이거는요. 이 청취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청취는. 지금 막 이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들리는 걸 글로 써놓고 똑같은 스피드로 읽어서 이해가 가는 사람이면 연습하면 늘어요. 그 말하는 스피드로 영자 신문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CNN 방송 맨날 들어도 안는다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그게 다리미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어순감각으로. 그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수능 문제, 이건 2004년 수능인데 이런 것도 그냥 보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길게는 안 하고 어순간각으로 그냥 가볼게요. Different groups develop ideas. 다른 그룹들이 아이디어들을 개발합니다. In different ways, 다른 방법으로. In successful groups, 성공적인 그룹에서는 individuals, 개개인들이 are encouraged. 수동태 나왔잖아요? 그냥 이거, 개개인들이 are encouraged, 격려를 받습니다. 뭐 하라고? To produce, 만들어내라고. 뭐를? Imaginative and original ideas. 상상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And share them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고. 뭐 따질 것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In unsuccessful groups, 다른, 성공적이지 못한 그룹에서는 individual members, 개개인의 멤버들은 are not encouraged,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Instead, 그 대신에 뭐 하는가 하면 they are always, 그들은 항상 asked, 요청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 To do group think. Group think를 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there are no differences,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abilities and qualities, 능력과 품질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서? Among the members, 그 멤버들 사이에서. 무슨 멤버냐? Of these two kinds of groups, 이 두 개의 그룹에서. However,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와요. In the end, 결국에 가서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the groups, 그 그룹들, which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to, 이거 구조가 아까 연습했던 거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Which encourage group, 무슨 group? Which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개개인의 멤버들로 하여금 to 뭐뭐뭐뭐 하라고 격려하는 그룹은 will prosper, 번영합니다. Whereas 그에 반해서 those which do not, 하지 않는 그룹은 will fail,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 정도 됐으니까 빈칸에 뭐 채울까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뭔가. Learn quickly. 뭐 하도록 격려하는 쪽이 성공한다? 빨리 배우도록, understand 서로를 이해하도록, response properly, 적당하게, 적절하게 응답하도록, think creatively,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process, possess leadership, leadership을 갖도록, 뭐예요? 4번 think creatively. 뭐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독해도 따지는 독해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쇼르륵 가는 독해. 그것이 돼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마지막은 읽으나 마나인데 이런 거는 안 읽어도 된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대입 영어의 학습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순간각 문법이 정리가 돼야 돼요. 따지기식 문법이 아니라 그거 바탕을 해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직독, 직해, 속독이 돼야 된다. 얼마 정도? 분당 180단어 이상의 스피드가 나면서 그것도 그냥 스피드만 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스피드가 나야 돼요. 그 위에 뭐가 된다? 문제풀이 전략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된다? 어휘가 같이 가야 됩니다. 어휘가 같이 가면은 대입 영어뿐 이렇게 공부해서 대입 영어가 만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요? 토익으로 가서 조금만 문제풀이 연습만 하면 토익 점수가 900점 이상 나오고 토플 가도 조금 더 연습하면 토플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시험이 영어가 다 똑같은 영어지 뭐 영어가 달라요? 토익 다르고 토플 다르고 이거 다르고 뭐 IELTS가 다르고 다 다른 게 아니거든. 똑같은 영어거든. 그게 똑같은 영어. 똑같은 실력이 가는 거다. 그런데 이 문법 독해, 여기 보면 어순간각 문법과 직독직해 속독, 문제풀이 전략은 아니에요. 직독직해 속독, 어순간각 문법을 배우는데 최고의 교재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중 최고의 교재가 바로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을 전에는 제가 안 봤는데 영어 성경을 최근에 이 CTS제가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이걸 교재로 쓸걸. 문법이 진짜 표준대로 배열이 됐고 그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고의 교재가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야고보서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이제 나가는 걸 한번 볼까요?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
Consider it pure joy. Consider it. 그것을 생각하라. 뭐라고? Pure joy. 순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 My brothers. 내 친구들이요. Consider it pure joy. 이게 5형식의 구조로서 시험 문제 참 잘 납니다. 이게. Pure joy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시험에 난다고요.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Whenever you face trials. Whenever. 이게 참 잘 나오는 거잖아요. Whenever. 할 때마다. 할 때마다. You face trials. 당신이 시험에 당할 때마다. 무슨 시험? Of many kinds. 많은 종류의 시험에 당할 때마다.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왜냐하면, you know, 당신이 알기 때문에. 뭐를? The testing of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의 테스트가 develops perseverance. 인내를 발달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에도 입시에 잘 나는 포인트 벌써 몇 개 들어가 있어요. Consider it pure joy, whenever, because, that's all 나오는 거.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Perseverance, 인내는 must finish its work. 자기의 일을 끝내야 됩니다.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So that you may be mature. So that may 용법 같은 거 많이 배우죠? 그대로 나와 있죠. So that may 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안 물어보겠네. So that may. 뭐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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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 you may be mature. 당신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Not lacking. 완전해져서 not lacking anything.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다. Not lacking anything. 이게 분사구문의 표준이죠. 그죠? Not lacking anything. 자, 여기 구조를 쭉 보세요. 이 연결하는 게 주어 동사 다음에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나 전명구나 그 다음에 ing나 과거분사 ed나 그 다음에 접속사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If any of you lacks wisdom If any of you lacks wisdom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lacks wisdom 지혜가 부족하거든 He should ask God. He should ask God.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Who gives generously to all. 관계사가 또 나오죠?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who gives generously to all. 모두에게 풍부하게 인심 좋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without finding fault. 주시기만 하면서 뭐 하려고? without finding fault. 트집도 잡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분사구문 나와 있죠? 문법 용어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밑줄 한 서너 개 글만해요. 시험 문제 낼 만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얼마나 좋게 들어가요. And it will be given to him. 그러면 it will be given to him. 너에게 주어질,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Will be given. 조금 아까 연습했던 수동태 형태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뜻을 익히면서 반복해서 듣고 읽고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이 문법이 몸에 그냥 배 들어간다고요. 조금 더 해볼까요? But when he asks, 하지만 when he asks, 요청할 때에는 he must believe and not doubt. He must believe, 믿어야만 되고 and not doubt, 의심하면 안 됩니다. Because h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왜냐하면 he who doubts 조금 아까 배웠던 거죠. He 그 사람 어떤 사람 who doubts 의심하는 사람은 is like a wave of the sea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역시 과거분사가 나왔죠. Blown and tossed. 바람에 불리우고 던져지고 바다의 바람에 의해서 by the wind that man should not think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 말아야 됩니다. He is a double-minded man. 그 사람은 double-minded man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unstable
in all he does. Unstable in all he does. All he does 사이에 관계가 생략되는 구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어디를 펴놓고 봐도 완전히 문법 교과서예요. 문법 교과서. 문법 교과서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온다니까. 어휘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대학교 대학 입시 수준을 이상을 커버를 해요. 그 어휘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어순감각 영어를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 문제는 그 어디 가서 배웁니까지. 그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만 했나? 어디 가서 배우냐, 여기서. 근데 내가 지금 CTS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CTS의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기 프로그램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 하는가 하면은 언제 하는가 하면은 매주 수목 오후 9시 10분에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요일에는 외국의 유명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받아서 아주 명장면만 추려서 해설 강의가 나갑니다. 거기서 하는 게 어순간강 문법대로 독해하고 듣고 그걸 반복하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요새 야고보서, 지금 한 야고보서 나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도 들어보고 싶어.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나는 그 시간에 못 듣는다. 나는 새벽 1시쯤이 좋다 하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걸 새벽이라고 그러나 1시 30분에 강의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들으시는데 말이에요. 지금의 62강까지 62강 60몇 강까지 나왔어요. 지금 벌써 60몇 강까지 나왔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대학 입시 저 수능을 앞두고 지금 몇 달 남았잖아요. 하루에 1강씩만 들어도 근데 방송 나오는 거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료로 올라 있어요. 무료로 올라 있는 게 두 군데 올라 있는데 cts.tv나 아니면 정철닷컴에 들어와서 지난 강좌 보기하고 자료 하면은 교재까지 다 무료로 다운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음성 자료까지 다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세요. 해보서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를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1장 1절부터 5장 끝절까지 소리내서 읽는데 16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소리내서 읽는데 내가 권하는 거는 그 안에 문법 다 들어가고 다 있으니까 야고보서 하나라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번 박자 맞춰서 읽으라는 거죠. 어순감각으로. 그게 무서운 훈련입니다. 박자 맞춰서 읽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영어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영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 영어 말씀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If any of you lacks wisdom,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wisdom이 부족하면 He should ask God.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라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 안 되면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기도하신 분만 여기 온 걸 거야.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로 오게 되는 거지 뭐. 저 강의를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무료라는 거야.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돈 한 푼도 안 받아. 그러니까 무료로 자료 다운받고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강의는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내가 가끔씩 그 지난 강의가 뭐 DVD로 나왔다고 해서 보고 그러면은 이야 누가 강의했는지 되게 잘했네. 어떤 때는 내가 노트 꺼내놓고 베낀다니까 이거 그렇구나 그러고 그런 정도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굉장히 센 강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근데 요거는 조금 기반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나는 완전히 아까 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 레벨 그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레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 박사의 과정 정도 펼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레벨이 난 중1 정도다 그러면은 요게 좀 어려워요. 요게. 요거는 한 중3 정도 이상 실력이 된다 그랬을 때 듣는 건데 그거 이해되는 분은 우리 정철닷컴 뒤져보면은 무료는 아니지만은 엔진 코스가 있어요. 엔진 코스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따라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수능 영어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수능 영어의 문제를 푸는 비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수능 영어를 하려면은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수능 영어의 위계는 어떻게 된다? 맨 아래에 어순감각 문법 간격이 깔려야 되고 그 위에 직독직해 속독이 자연스럽게 되는 강제로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돼야 그 위에다 문제풀이 요령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어휘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순감각 문법이라든가 이런 문법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그 개념을 약간 연습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것은 수동태하고 관계사 조금 했는데 뭐 시간은 부족하지만 개념은 아셨을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좀 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영어의 그 연결 부분에서 아주 이상하게 꼬여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영어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주어 동사 다음에는 궁금한 순서로 펼쳐있는 이 순서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우선은 그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기 그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방송국 사정하고 제 스케줄하고 맞아야 되는데 스케줄이 맞으면은 뭐 겨울방학이라든가 조금 더 특강을 해서 어휘력에 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앞으로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우선 요 정도로 가지고 급한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강의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대로 공부를 잘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강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뭐 영어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있었는데 와서 그 듣고 강의도 들으니까 고민도 해결된 것 같고 아 영어가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거 그 어순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영어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영어가 되게 쉽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 죽은 영화 살리기를 몇 번 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꼭 오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배우고 싶습니다.